세 가지 지혜를 준비를 해왔어요. 세 가지요? 네, 위장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백세주치의 세 가지 지혜. 네, 첫 번째 지혜는요. 바로 짠. 어, 쟁반이 귀여운 쟁반인데요? 식판? 식판이에요, 식판. 일단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아, 예쁜데요? 선물. 네, 제가 식판을 선물로 드린 이유는요. 적정량을 먹어라 해요, 적정. 아... 네.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위장을 음식으로 80% 정도까지만 채우면 장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적정량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딱 먹을 만큼만 담아서, 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소식을 하시고 과식을 하지 않도록 좀 적정량을 먹는 그런 습관을 들여라. 자, 두 분의 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백세 주치의가 드리는 두 번째 지혜는요. 바로 짠! 베개요? 네. 이 베개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제가 베고 자는 베개인데요. 네. 두 분이 쓰시는 베개예요. 네. 네. 두 분 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그랬잖아요. 원래 내가 서 있었을 때는 식도에서 위산이 안 올라오고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네. 네. 원래 위산이 이렇게 역류를 하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눕게 되면 위하고 식도가 수평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밤이 될수록 역류성 식도염이 잘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식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위가 그대로 이렇게 수평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살짝 이쪽으로 이렇게 접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왼쪽으로 이렇게 누우면 위산이 이렇게 고여 있어서 잘 안 올라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반대로 눕게 되면은 이렇게 고여 있던 위산이 위로 넘어오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좀 상체를 일으켜서 주무시거나 옆으로 누우시더라도 왼쪽으로 누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양 씨도 그렇고 남편분도 그렇고 평상시에 소화도 잘 안 되고 역류성 식도염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두 분의 위 건강, 식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백세 주치의 세 번째 지혜! 세 번째 지혜는요, 바로 이겁니다. 젤리 같이 생겼는데요? 아, 젤리. 송진처럼. 아, 송진. 오. 메스틱이에요, 메스틱. 메스틱이요? 아, 처음 듣네요, 진짜. 저도 메스틱은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네. 이 메스틱은요, 그리스의 키오스 섬이라는 곳의 남부. 이쪽에서 자라는 메스틱이라는 나무예요, 나무. 아, 나무 이름이요? 그 메스틱에 나무에 상처를 내면 수액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 수액을 채취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귀하냐면 지금 보시는 이 메스틱 원물이 한 150g 정도 됐을 때 그 150g이 나무 한 그루에서 나오는 양이에요. 진짜요? 네. 그런데 그걸 1년에 한 번밖에 채취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거죠. 엄청 귀한 음식이네요. 메스틱을 금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한 콜럼버스. 그럼 이거를 네. 그냥 먹는 거예요? 물이랑 같이 그냥 삼키면 되는 건가요? 아, 알약처럼? 응. 이 원물을 그렇게 드실 수도 있거든요. 삼킬 수도 있고 씹어 드실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수액을 굳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원물은 구하기도 어렵고요. 이게 딱딱하고 굉장히 끈적끈적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원물을 드시기는 뭐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쉽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수액을 굳어서 분말로 만든 형태. 이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위험 원인 중 하나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양성인 사람은 위암 발병률이 1.81배 증가하는데요. 메스틱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밀도를 감소시키고 활동성 위험을 호전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또 메스틱 섭취군 20명 중 16명이 증상 완화. 위 내시경으로 확인 결과 14명의 궤양이 완화됐습니다.